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워볼 코스는요, 골든 베이시시인데요. 이 코스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아서 티샷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그린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핀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스코어가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요, 그 드라이버 티샷, 그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티샷을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잘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핀 공략을 어떻게 해야 그 버디를 쉽게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그 1번홀부터 9번홀까지 플레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번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폭이, 페어웨이 폭이 너무 좁아요. 게다가 바람도 훅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상황이고 지금 우측에 보면 나무들 때문에 이게 티박스에서 약간 시선이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1번홀부터는 너무 강한 스윙을 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스윙을 해서 헤드 중앙에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티박스 위치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티박스 위치를 좌측으로 끝까지 옮겨놓고 보니까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느 코스를 가더라도 이렇게 앞에 티박스에 앞에 장애물이 있게 되면 지금 티박스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한 가지 구질을 정해서, 자, 저는 드로우 구질을 칠 거기 때문에, 자, 절대 오른쪽으로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저 페어웨이를, 이 넓은 페어웨이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네, 그런 공략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공략 지점을 완전히 해저드 바깥쪽인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저는 약간 드로우 내지는 훅선 구질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오른발을 인에서 아웃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놓고 백스윙을 약간 안쪽으로 하고 칠 때는 바깥쪽으로 멀리 던진다는 느낌, 그리고 릴리스를 조금만 더 일찍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드로우가 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티샷 이 좁은 페어웨이를 완전히 공략 지점을 우측으로 돌려놓고 오른쪽으로 절대 안 밀려야지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약간 드로우 구질을 걸어놨다 보니까 이렇게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공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티샷을 무조건 똑바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구질을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아무리 폭이 좁은 페어웨이더라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지점이 이제 약 130m 정도가 되는데요. 자, 골든베이가 제가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공략을 하실 때 그 핀 뒤로 공이 지나치게 되면 아주 심한 경사의 내리막 퍼팅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핀보다는 한 7시나 8시 방향 쪽으로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훅성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공략 지점을 우측으로 돌려놓고요.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딱 좋은 자리 같아요. 네. 제가 원하던 그 7시 내지는 8시 방향 쪽으로 공을 잘 갖다 놨는데요. 이렇게 그 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르막 퍼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남은 거리는 8m 정도인데 오르막이 0.6 정도가 돼요. 이렇게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그런 퍼팅을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핀 공략을 잘못해서 핀 뒤로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만큼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판은 아마 기록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대략 한 20m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이 워낙 심해서. 자, 20m에 저는 한 컵 반에서 두 컵 정도 우측을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힘! 아깝네요. 이 오르막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또 자칫 잘못해서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약간 사실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조금 짧긴 했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팔을 잘 기록한 것 같고요. 1번 홀을 마무리 해보니까 1번 홀은 첫 홀 치고는 페어웨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구질, 드라이버 구질을 꼭 하나 만드셔서 편안하게 티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린에서도 뭐 오르막 퍼팅만 남겨놓으신다면 뭐 타수를 잃지 않고 충분히 팔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2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는데요. 2번 홀은 한 150m의 파3 홀로서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공략 지점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핀이 저 연두색 지점에 그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연두색 지점으로 공략을 해주셔야 굉장히 평탄한 그 경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핀보다는 짧게 혹은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은 짧더라도 한 150m만, 뭐 앞바람이 좀 있긴 하지만 150m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하는 핀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이 되긴 했는데 역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고 이렇게 나쁜 경사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핀 있는 위치 미니맵을 보면 저 핀 있는 위치가 주황색 위치에 꽂혀 있는데 아마 그 이 주황색 라인에 공이 있었으면 아마 거의 평지성 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오르막 퍼팅에 버디 퍼시기 때문에 한번 버디를 노려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어쨌든 내리막 퍼팅을 남겨놓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타수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대략 6.5m에 오르막이 1.6인데 그러면 저는 대략 한 10m 정도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사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많이 안 볼 거예요. 저는 한 우측으로 반 컵 내지는 한 컵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된 것 같아요. 나이스 버디. 사실 경사가 좀 있긴 했지만 오르막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스트로크를 하면서 라인을 조금 무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번 홀은 큰 장애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핀 공략만 뭐 오르막 퍼팅만 남겨놓을 수 있게 잘 해주신다면 버디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3번 홀에 와 있는데요. 전장이 코스 길이가 한 278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장타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원홈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홀인데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양쪽이 오비가 아니라 해저드라는 점에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공략 지점을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 쪽으로 해놓고
그럼 저는 약간 드로우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엄청 세게 쳤는데요. 아, 조금 아쉬웠어요. 한 50cm, 아니 몇십, 야, 20cm만 더 가지. 네, 아쉽네요. 아, 어쨌든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공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무리 페어웨이 폭이 좁다라고 해도 나만의 구질이 있으면 뭐 우측에 해저드가 있든 뭐 좌측에 뭐 오비가 있든 지금 제가 플레이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은 분들께서도 거리가 저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충분히 원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과감한 공략을 했더니 이제 남은 거리가 대략 20m밖에 안 남았어요. 뭐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또 까다로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20m를 넘지 않게 네, 20m를 넘지 않게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운이 좋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버디를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공략을 했더니 뭐 쉽게 뭐 버디가 나오는 네. 결국은 티샷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코스 자체가 이 폭은 굉장히 좁은 반면에 티샷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구질이에요. 구질을 꼭 하나 정해서 뭐 저처럼 드로우 구질이 아니더라도 페이드 구질 혹은 뭐 슬라이스 구질이더라도 왼쪽으로 그만큼 많이 돌려놓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구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쳤을 때 나오는 구질을 그냥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한 3번 홀을 마무리해보니까 모험적인 홀 같아요. 좀 과감하게 원원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쉽게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홀이었던 것 같고 충분히 원원 시도를 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는데요. 대략 520m 정도인데 내리막성이 굉장히 심한 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폭이 너무 좁은 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오비, 우측은 해저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열려 맞았다라고 하면 아마 우측으로 해저드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마 조금만 닫혀 맞게 돼도 왼쪽에 보이는 오비 지역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긴장되는 순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구질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구질을 꼭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슬라이스 바람이 자 화면상에서 슬라이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는 있지만 저는 오른쪽에 해저드 지역으로 공략 지점을 돌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과감하게 드로우 내지는 약간은 훅 구질을 또 만들어 칠 거예요. 어쨌든 왼쪽으로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티샷만 잘 해놓는다면 충분히 투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생각만큼 드로우가 많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비록 뭐 러프긴 하지만 뭐 충분히 거리상으로는 투원이 가능한 네. 그러면 남은 거리가 대략 225m에 자 세컨 그 두 번째 샷 지점도 다 내리막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투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간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그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핀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지나가더라도 좀 안전하게
그 해저드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산상으로는 대략 한 205m 정도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한 215m 정도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핀보단 지나가더라도 뭐 충분히 버디는 기록할 수 있을 정도, 네,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샷을 지금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자, 우측에 보면 바로 해저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략 지점을 그린 좌측에 보면 벙커가 있을 거예요. 그 벙커를 넘겨서 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치고 저는 약간 이번에는 절대 드로우를 치지 않고 약간 차라리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페이드가 나게끔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람도 슬라이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에서 똑바로 치면 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이 바운스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거리는 한 205m 정도만 치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좀 앞에 해저드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또 해저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일랜드 형식으로 그린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핀보다 약간 지나치더라도 한 10m를 더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해저드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대로 딱 맞춰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한 5m에서 10m 이렇게 좀 더 계산을 해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초반 그 흐르는 경사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경사는 이 오르막성이기 때문에 힘으로 좀 이겨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략 한 컵 내지는 한 컵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 잘 되네요. 네. 나이스 이글.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똑같이 해주셨으면 저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자, 제가 4번 홀을 이렇게 쳐보니까요. 티샷이에요. 티샷이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코스 자체가 뭐 전장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티샷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코어가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바로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나만의 구질을 하나 만들어서 구질대로 공략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구질이 생긴다면 이렇게 페어웨이가 폭이 아무리 좁더라도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5번 홀에 와 있는데요. 코스 길이는 332m이고요. 기존 다른 홀보다는 좀 페어웨이 폭도 좀 넓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 티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너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남성분들이라면 그 충분히 가볍게 스윙을 해서 이 헤드 중앙에 잘 맞추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비거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휘둘러만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충분히 이 해저드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티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좀 가볍게 스윙을 했는데요. 가볍게 스윙을 해도요, 남은 거리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충분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헤드 가운데 맞추는 느낌으로만 스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94에 오르막이 4 정도가 있는데 바람이 이 십바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센 바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웨지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탄도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탄도가 많이 뜨면 뜰수록 바람은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좌측을 좀 많이 공략을 해줘야 될 거고요. 핀 좌측 뒤로 지나가게 되면 아주 심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짧게 치게 되면 물론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겠지만 핀보다 뭐 1시, 2시 방향을 보면 거의 평지성 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지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여러분들께서는 짧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그 지점으로 공략을 해서 그 경사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똑바로 치게 되면 바람을 타고 핀 우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자, 바람을 탔는데 와, 좀 세게 맞은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원래 공략하려고 했던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냥 차라리 좀 짧게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자, 지금 거리가 7.5m에다가 자, 내리막이 조금 보이죠, 그래도?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7m만 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략을 오른쪽으로 그 공을 오른쪽으로 쳐서 이렇게 다시 흘러서 자, 화면상에서 오른쪽으로 쳐서 다시 공이 흘러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르막 경사예요. 오른쪽은 7m만 치게 되면 올라가다가 말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급격하게 힘이 떨어져서 좀 굉장히 짧은 듯한 그런 퍼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 한 8m 정도를 아마 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공을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 오르막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르막을 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8m 정도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르막을 이겨냈고요. 운이 좋아서 우와! 운이 좋게 또 들어갔네요. 네. 제가 이렇게 5번 홀을 쳐보니까요. 티박스에서 그런 큰 어려움은 못 느꼈지만 그린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핀 공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타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짧게 공략을 해서 무조건 오르막 퍼팅을 남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6번 홀로 이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는데요. 홀을 보니까 그 홀 우측은 언덕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티샷 지점의 공략은 자, 우측 해저드 라인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최대한 저는 약간 드로우 구질을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밀리거나 똑바로 가게 되면 무조건 해저드로 빠지게 되니까 확실하게 구질을 드로우 구질을 쳐주셔야 돼요. 자, 저는 오른쪽은 완전히 버리고 드로우 구질을 구사를 했고요. 자, 남은 지점은 이제 한 대략 120m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린 모양을 보니까 핀 위치가 좋은 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아마 찬스 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핀 주위에 5m 내외 어디를 갖다 놔더라도 이렇게 거의 평지성 라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홀 같은 경우는 핀을 그냥 바로 보고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25m 정도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핀 주위에 5m 내외는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이렇게 똑바로 경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뭐 두 번째 샷인 것 같은데 5m 정도 남은 상황에서 거의 똑바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만 잘 치면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쉽게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연습을 일단 똑바로 퍼팅을 스트로크 하는 거를 꼭 연습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똑바로 치는 게 자신이 생기다 보면 그만큼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서 꼭 버디를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6번 홀을 이렇게 쳐보니까 6번 홀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또 구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공략을 했고요. 티샷이 잘 이루어지면 그린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은 거의 뭐 평지성 라인이었기 때문에 핀 공략을 과감하게 해주시게 된다면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7번 홀에 와 있는데요. 7번 홀 같은 경우는 524m의 팝5 홀인데 팁박스에서 보는 그 페어웨이 폭은 위협적이에요. 너무 좁아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양쪽 모두 해저드라는 점이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해저드를 안 빠지게끔 공략을 잘 해주시게 된다면 이 홀 같은 경우도 내리막성 그런 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투혼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티샷이에요. 이 티샷이 어쨌든 그 페어웨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러프에 걸려있든지 어쨌든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는 탄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구질만 생각을 하고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를 겨냥을 할 거고요. 겨냥을 해서 제 구질인 약간 드로우가 걸려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또 드로우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제가 드로우 샷을 치려고 했는데 자 보게 되면 제가 드로우 치려고 백스윙을 안쪽으로 좀 일부러 안쪽으로 좀 뺐다가 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헤드를 뭔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빨리 해서 좀 약간 감아치는 느낌으로 쳤는데 지금 맞은 느낌은 약간 이렇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이 그냥 똑바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 여러분들도 자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팔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 그립 자체를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경향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이 공을 치는 거는 헤드가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내 손잡이가 이 그립이 아무리 빨리 와도 얘가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드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도 약간 미스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다행스럽게도 러프에 걸려 있네요. 하지만 좀 공이 좀 잘못 맞았기 때문에 투혼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그 세 번째 샷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놓는 거. 투혼 공략이 힘들다면 세 번째 샷에서의 공략 그 승부를 노려야 되는데 자 지금 남은 거리가 대략 253m 정도가 되는데 그 가면 갈수록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한 180m 지점까지만 끊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투혼이 안 되는 거 뭐 벙커나 이런 데 장애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쓰려온 작전이기 때문에 자 저도 180을 보내고 남은 거리에 따라서 맞춰 쳐야죠 뭐. 네. 자 대략 180m 정도 쳤고요. 남은 거리는 대략 뭐 오르막까지 하게 되면 70m 정도가 남았는데요. 근데 지금 그린 그 핀 위치를 보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핀보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큰일 날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잘못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핀보다는 왼쪽으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저희 선수들도 이런 만약에 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그린이라면 절대 핀을 보고 공략을 하진 않아요. 프로들은 다 핀을 보고 바로 컨시드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략 지점은 딱 저 지점이에요. 저 지점을 해놓고 똑바로 치게 되면 바람을 그나마 조금 영향을 타서 왼쪽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핀을 보고 바로 공략을 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한 3m 정도가 짧게 되면 3m 옆경사가 생기거든요. 옆경사는 저희들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경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공략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 이 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거리는 대략 70. 저는 딱 70m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단 조금은 짧았어요. 뭐 하지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핀보다는 아래쪽으로 공략을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과감하게 공략을 한다라고 해서 누가 막 우와 멋있다 막 그러진 않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디를 못하더라도 뭐 파는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핀보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파하기엔 정말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는 10m이고 높이가 0.36. 그럼 저는 한 17m에서 18m 정도 공략을 할 건데요. 이 오르막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경사는 그렇게 많이 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컵에서 2컵 반 정도만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다. 세다. 제가 대략 한 18m 정도만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20m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보이시죠?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은 거리가 1.2m인데 내리막이 0.17. 정말 가볍게 아주 살짝 건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번 최대한 파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내리막 퍼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핀 공략을 하실 때 최대한 핀보다는 낮은 지점으로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공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7번 홀을 이렇게 쳐보니까 티박스에서 그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 부분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일단 티샷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린 난이도가 정말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디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게끔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8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8번 홀은 파3인데 거리가 210m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긴 파3를 만나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코스 길이가 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파3 홀 같은 경우는 엄청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핀 공략할 지점을 열심히 제가 찾아봤는데 어쨌든 핀보단 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 핀보단 짧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0m가 넘는 상황에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위치로 공략하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스를 하더라도요, 핀보다는 가급적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200m 정도 돼 보이는데 바람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5m 정도만 공략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실 195m 부담스럽죠. 롱아이언으로 쳐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저번 시간에 한번 팁을 알려드렸죠. 자, 파3이지만 매트에다 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티를 누르게 되면, 손으로 가볍게 누르게 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코스에 나가서도 그 파3에서 티를, 숏티를 꽂아놓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클럽을요, 드라이버로 바꿔놓으시면 티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m가 넘는 파3에서 매트에서 치는 것과 티에 올려놓고 치는 것은 정말, 정말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 땅에다 매트에다 놓고 칠 때는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미스샷이, 터무니없는 미스샷이 나오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치면 정말 그냥 부드럽게 쳐도 가운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아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저도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핀보다는 제가 무조건 짧게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잘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역시나 그린이 너무 어려워요. 그 제가 핀보다 좀 짧게 치긴 했는데 더 짧게 쳤어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좀 옆쪽으로 좀 걸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저쪽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8m의 높이가 0.18 정도인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11m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11m만 치게 되면 무조건 짧게 돼요. 왜냐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1m를 더해서 1m에서 2m 내지는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12m에서 13m까지 공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쳤을 때 만약에 짧게 되면 또 옆라인을 만나기 때문에 차라리 지나가더라도 오르막 퍼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12m에서 13m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 난 너무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똑바로 치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똑바로 치게 되면 자, 공이 이렇게 가다 오른쪽으로 휘겠죠. 그럼 멈추는 지점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팔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타수를 읽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공략을 해보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어떤 게 더 타수를 읽지 않고 공략 법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다 보여드릴까요? 자, 저는 똑바로 7m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똑바로 대략 7.5m 정도가 나가긴 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좀 7m만 쳤으면 좀 거의 그냥 평지성으로 오르막만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거리가 대략 3m 정도의 경사가 많이 없는, 자,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이 정도면 파 기록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자, 제가 멀리건을 처음 한번 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2m에서 13m를 공략을 할 거고요. 자, 거리가 12m를 치긴 했는데 지금 저 만약에 12m를 만약에 잘 못 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옆경사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두 가지 다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네요. 어쨌든 뭐 만약에 이거보다 경사가 좀 더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첫 번째 그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약간은 좀 비겁하긴 하지만 어쨌든 판은 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파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자, 어쨌든 제가 파로 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야, 지금 남은 거리가 2m인데, 야, 이 초반에 흐르는 경사를 제가 너무 무시를 했네요. 아쉽네요. 결국 그러면 결론은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갈게요. 자, 제가 8번 홀을 이렇게 좀 쳐보니까, 자, 8번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거리가 긴 그런 파3였는데 마음의 부담이 정말 심한 홀이었어요. 저희 프로들도 200m가 넘는다는 그 파3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그 200m가 넘는 파3더라도 매트에 놓고 치는 것과 티에 올려놓고 치는 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티에 올려놓고 티를 최대한 내려서 정말 코스에서 그 아이언 티샷 하는 것처럼 그렇게 티샷을 해주시면 정말 아마 편할 거예요. 뭐 200m가 됐던 180m가 됐던 어떤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3, 좀 자신이 없는 파3가 나온다면 이렇게 티에 올려놓고 공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티로 올려놓고 칠 때 드라이버로 바꿔놓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9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9번 홀에 와 있는데요. 코스 길이가 한 318m 정도, 또 길진 않죠. 근데 이렇게 짧은 코스는 뭔가 또 그린의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에는 페어웨이 폭이 그렇게 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넓어서 편하게 티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페어웨이 양쪽에 보이는 벙커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벙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티샷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그냥 편하게 이번에는 티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잘 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린이 난이도가 어렵진 않네요. 지금 남은 거리는 대략 62m에 오르막이 이 정도가 있는데, 오르막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한 63m 정도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핀 위치를 보니까, 자, 핀보다는 조금 아주 한 3m 정도 지나가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65m까지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65m를 치는데 제가 공을 띄워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굴려서 굴러가더라도 짧아도 좋고 약간은 지나가도 좋고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장점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다 또 굴러가다 또 운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저는 이번에는 65m를 약간 굴려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는 56도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에 좀 탄도를 낮춰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2도로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그린 바로 앞에 벙커가 있긴 하지만 그 그린 입구에서부터 핀까지 여유 공간이 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벙커만 넘어서 좀 굴리기를 시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굴려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넘어갔고 지금 약간 방향이 약간 좌측으로 당겨져서 그렇지 결과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핀 뒤로 지나치게 되면 좀 경사가 좀 있네요. 제가 그 미니맵을 보는 것과는 조금은 약간은 좀 차이가 좀 보이네요. 뭐 하지만 4m의 버디퍼시기 때문에 쳐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여러분들께 왜 내리막 경사를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리막 경사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만큼 힘 조절을 하게 되면 이 그린 경사를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사가 이 초반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홀컵 근처에는 경사가 많이는 없지만 이 초반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약하게 칠 건데 초반 경사가 심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경사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리막 경사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저는 그러면 대략 2m 정도에 한 두 컵 정도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딱 한 컵. 지금 한 컵 정도 오른쪽으로 벗어났는데 제가 대략 두 컵 정도를 왼쪽을 봤는데 그러면 한 세 컵을 봤어야 되네요. 네, 한 세 컵 내지는 네 컵 정도는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오르막 경사 퍼팅을 했을 때와 내리막 퍼팅 경사를 했을 때 정말 확연히 구분이 되죠. 내리막 경사는 정말 홀컵 근처도 안 가네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오르막 경사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공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9번 홀까지 마무리했는데 이 9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티박스에서 티샷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전혀 못 느꼈는데 사실 그린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약간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코스가 길진 않지만 굉장히 폭이 좁은 네, 아주 그런 코스이고 무엇보다 그린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핀 공략 핀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정말 극과 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핀 공략을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0번 홀부터 18번 홀 플레이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스 그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